오늘은 베이스하는 방법 알려드릴 텐데요. 프라이머가 종류가 되게 다양한데 선크림 기능이 있는 거랑 그리고 모공을 매끈하게 해주는 거랑 피부를 좀 촉촉하게 해주는 거랑 이런 게좀 다양하게 있어요. 근데 피부에 따라서 본인이 원하는 피부 표현 그리고 본인의 피부 타입에 따라서 사용해주면 되거든요. 베네피티의 더 포어 패셔널 라이트 프라이머. 자, 프라이머 쓸때한뭐요 정도? 요 정도? 진짜 좁쌀만큼 쓰셔도 되거든요. 모공을 매끈하게 하려고 프라이머를 쓰는 건데 어떤 프라이머든 너무 많이 쓰면 밀리거든요. 그래서 진짜 조금만 쓰면 되는데 이거를 그냥 피부 위에 올리는 것보다 약간 손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올려주는 게 좋습니다. 약간 여기 나비존, 뭐 T존에 올려주면 좋죠. 피부 결대로 이렇게 싹 쓸어줘요. 약간 경우에 따라서 프라이머랑 파운데이션을 믹스해서 사용해도 괜찮거든요? 일단 요렇게 쓰는 게좀 베이직하고. 자, 파운데이션을 쓰겠습니다. 자, 쓸때두번 정도 펌프를 하고, 요런 납작한 브러쉬, 요거는 맥의 191 브러쉬거든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브러쉬인데, 브러쉬에 약간 반 정도? 요 정도 묻혀야 돼. 약간 적당량 묻혀야 돼. 한 여기 정도? 반 정도. 브러쉬에 반 정도 묻히고, 이거를 여기서부터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예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쫙쫙쫙 올려주고요. 그리고 브러쉬에 남은 여분으로 이렇게 뒤로 천천히 빼주고, 약간 뒤로도 해서 이렇게도 해주고. 자, 이 정도 발려졌잖아요. 자, 이 정도 하고 남은 여분을 이렇게 가져와요. 하고 브러쉬의 끝모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경계가 싹 사라집니다. 얼굴 중심은 최대한 얇게 발라주셔야 돼요. 브러쉬에 손에 힘을 빼고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살랑살랑하게. 살랑살랑. 이렇게. 제품은 처음부터 양을 많이 하는 것보다 계속 빌드업 해주는 게 좋고, 본인이 원하고자 하는 커버리지까지 올려주면 좋아요. 그래서 어떤 파운데이션이 좋아요, 어떤 게 좋아요,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진짜 상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기존의 베이스라든지, 스킨케어라든지, 그리고 본인 피부가 어떤 피부고, 어떤 걸 원하는지에 따라서, 파운데이션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고자 하는 게딱 확실하면, 그거에 맞춰서 사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요즘 잘 나오는 게 되게 많아서, 원하는 브랜드, 그리고 원하는 마무리감, 원하는 피부 표현에 따라서 구매를 하시면 좋습니다.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피부가 표현이 되고요. 자, 반대쪽도 이렇게. 사실상 거의 한 펌프로도 충분한데, 양은 이 정도로 해서, 여기서. 광대부터 뒤로 이렇게. 올려주고 뒤로 빼줘요, 일단. 하고 남은 여분을 앞으로 가져와주고, 그다음에 결이 생기는 걸 끝모로 왔다 갔다 해주면서 풀어주면 되고, 손에 힘 빼고 풀어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대부분 초심자분들은 양 조절에 실패해서 브러쉬를 잘 사용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브러쉬 사용하실 때는 양을 좀 적게 시작을 해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픽스되는 파운데이션들이 있어요. 그런 파운데이션들은 바로바로 블렌딩 빨리빨리 해주는 게 좋아요. 올려놓고 기다렸다가 하면 좀 블렌딩이 좀 처음에 힘들 수 있거든요.
중심은 최대한 얇게 해주는 게 좋아요. 땀이라든지 유분이 많이 올라오고 피지 분비량이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얇게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저는 파우더는 루스 파우더를 좀 선호하는데 오늘은 요거 쓸게. 이지비건의 파우더 2호입니다. 자, 브러쉬는 이것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브러쉬. 살짝만 묻혀서 약간만 유분만 잡아요. 눈가도, 눈썹도. 베이스랑 스킨케어가 픽스가 잘된 상태라면 어떻게 발라도 안 밀리지만 스킨케어나 베이스가 너무 많이 발려진 상태면 이 결자국 남는 게 스킨케어가 흡수가 안된 상태에서 메이크업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스킨케어의 양을 좀 조절. 조절수를 해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메이크업할 때 내가 밀렸다, 내가 들뜬다, 내가 결자국이 남는다 하는 건양 조절의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조금씩 시작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